왔어? 난 땡구야. 이라시아이 마세 안 하냐? 왔어? 난 땡구야. 이라시아이 마세. 난 뚱. 난 땡. 뭐야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맨투맨 시즌 2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이게 됐고, 맨투맨 시즌 1은 트타테일이라는 이름으로 트럭을 타고 태국을 일주하는 컨텐츠였습니다. 자, 태국을 갔다 와 보니까 태국 컨텐츠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컨텐츠 보셨나요? 아니요. 컨텐츠 안 보셨어요? 네. 바로 이게 트타테일의 한계였습니다. 보질 않아요.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. 트타테일은 사실 저희가 기획을 하나도 안 하고 갔습니다. 그냥 태국을 일주해야지, 태국을 한 바퀴 다 돌아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갔고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젊은 두 분을 모시고 조언을 받으면서 계획을 짜게 되는 모습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. 일본의 나고야라는 도시고요. 여러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. 나고야라는 도시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보면 돼요. 인지도 있는데 별로 놀러는 안 가게 되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여가수분이 계시죠? 아, 어떻게 났냐면 각자 일본으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나고야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. 나고야의 특급 호텔, 특급 리조트에 묵으면서 호화로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제 열의 기사가 났어요. 일본의 이 팬들이 그 기사를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, 나고야에 특급 리조트가 있어? 라는 말을 했고. 넘어갑시다. 그런 도시다 보니까 관광 컨텐츠가 없어요. 좋은 컨텐츠를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한 상황이고, 지도에 다 찍어주신 상황이라서 이걸 보고선 저는 계획을 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나고야 걸어서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나고야를 걸어서 일주하는,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주신 컨텐츠에서 미션을 따라다니는 렌트맨 시즌 2가 되겠습니다. 나왔다. 산리오 기프트 가게입니다. 아, 너무 귀여워. 산리오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. 여기 가서 뭘 하라고요? 여기 가서요, 지금 가차 보이십니까? 아주 귀여운 쿠로미를 뽑아주시면 됩니다. 저는 미리 선언하지만 1000엔 이상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. 이어서 오타쿠스러움을 한 번 더 올려주는 곳을 찾아놓으셨더라고요. 그냥 사진만 봤는데 오타쿠의 향이 납니다. 와, 일반 서점에 가도 이런 걸 팔아요. 어? 진짜요? 그리고 일반 서점에 가면 제가 뭐 웬만하면 가서 찍어 오겠지만 커튼이 쳐진 곳이 있어요. 커튼 쳐지고 들어오지 말라고, 19세 미만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. 들어가면 야동이 쫙 깔려 있어요. 카페를 찾아놨어. 여기 디저트가 귀여워. 보이시나요? 보이긴 하는데요. 네, 반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시죠? 너무 귀여워. 하하, 너무 귀엽다. 초코는 근데 얘가 맛이 좀 갔는데요? 알겠습니다. 돈 지지 대줄 것도 아닌데. 아, 이건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. 저는 이거가 원래 핵심 컨텐츠였는데 일본을 걸어서 도시 한 바퀴 돌면서 매일 PC방에서 자는 게 목표였거든요. 今日は どこに泊まろうか? 料金を 見比べながら 今夜の眠らを探す 手持ちのお金が少ないひとみさん シャワーもお金がかかるので 3日に1度程度しか入れない 저희 트타테일도 트럭에서 매일 자면서 진행한 것처럼 저희는 이제 좀 힘든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PC방에서 자는 목표로 했는데, 나고야가 얼마나 재미없는 도시냐 검색을 하면 3개 나와요. 3개. 진짜요?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PC방하고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. 우선 게임하고 뭐 이런 건 비슷한데, 보시면 만화책이 있어요. 우와. 그러니까 만화책방도 같이 있는 곳이라는 거고. 무슨 게임을 하실 건가요? 우선 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와, 일본 서버에서 롤 한 판 돌려보는 콘텐츠. 저희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? 일본 언니. 서버에 어떻게 들어오시려고요? 이게 뭐예요? 이겁니다. 어, 이게 뭐죠? 뭔 거 같습니까? 숯치요. 이게 뭐죠? 근데 이게 돈가스입니다. 겁나 매운 소스 이런 거. 짜장 소스인가요? 오, 맛있겠는데. 오, 맛있겠다. 아카미소라 불리는 나고야 지역 미소는 예로부터 다른 미소보다 맛이 좋기로 유명하며 도테니와 미소가츠의 핵심 조리다. 아, 미소가츠. 미소는 된장이거든요? 아.
아니 모르고 그냥 괜찮겠는데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냥 양이 많아서. 맨날 말씀하시는 그 나고야 항이 나오는 거네요? 나왔다. 나고야 항 수족관 아쿠아리움. 근데 수족관인데 무슨 돌고래쇼를 해? 그 돌고래쇼를 꼭 보셔야 맞아요. 합니다. 코엑스랑 다른 거야? 코엑스에 돌고래쇼가 있나요? 아니 없잖아. 코엑스. 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코엑스가 제일 큰 거 아닌가? 코엑스가 큽니까? 넘어갑시다. 이건 얼만데? 15,000 비싸네. 왜 가격을 처음 보는 눈빛이세요? 한 7, 8일쯤 가겠죠? 7일 한번 봅시다. 근데 돌고래 퍼포먼스가 다 초반에 있네. 11시부터 대기해야 되는데? 벨루가를 봐야 되는 거야? 네. 펭귄도 좋은데요? 펭귄도 괜찮긴 한데 벨루가 환장하겠네 진짜. 자 그래서 저기서의 미션은 뭔가? 펭귄의 산책. 펭귄의 산책을 본다? 네. 산책을 안 하면? 산책을 안 하면요? 땡보님이 펭귄처럼 산책을 해주세요. 다음 요거는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. 이누야마 성시 쇼와 골목. 이름이 아주 벌써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? 나는 너의 멘트가 마음에 안 들어. 여긴 골목입니다. 일본 갬성거리. 오 이쁘다. 아 그런 멘트 좀 하지마. 네가 안 찾은 거 티나니까. 아 여기 당기 가서 광고 드셔야 됩니다. 그러면 쇼와 골목에 가서 단골을 먹어라. 여기에 가서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주세요. 일본에 간 시간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? 네. 제팬 몽키파크가 있는데? 어. 태국에서 몽키 오지게 봤거든. 여기 관람차를 타주셔야 됩니다. 근데 몽키가 없잖아. 관람차를 타면 보일 겁니다. 있네요.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걸? 있네요. 있네요 몽키. 네 관람차만 타주시면 됩니다. 관람차? 네. 관람차는 관람차 필수 코스예요. 시골에 있는 관람차 타면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? 네. 아 흔들흔들거려서요? 작살 나는 느낌이에요. 나고야 대학이네요? 네. 대학교 가시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? 네. 그래서 저희가 픽했습니다. 여기서도 미션이 있습니다. 미션이 뭐죠? 학식 먹기. 학식을 먹어주세요. 학식? 학식을 먹을 수 있을까? 네. 내란이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. 진짜 끔찍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. 뭐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? 얘네 동물원에 있는 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네. 뭐야 이 처진. 어 귀여워. 귀여운 건 둘째 쪽 애들이 지쳤잖아. 동물원 이거 좋은 거 맞아요? 네. 네. 근데 나 이거 다 안 할 거야. 네? 거의 다 할 건데 다 안 할 거야. 네? 오리배는 꼭 타주세요. 네.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하고 막 그냥 댓글도 달고 다 했어요?